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택의 장욱석 본부장 또 이하영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능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해결,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각각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네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유가 상승의 배경입니다. 과연 유가가 왜 갑자기 또 상승을 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10만 원에 양극화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1분기 실적 점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코로나19의 정점은 언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할 텐데 유가 사실 저는 네. 요즘에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유가예요. 유가에 투자해도 되겠느냐? 저는 그냥 무섭다. 무서운 것에 투자할 용기가 있다면 뭐 너의 돈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혹시 그 물어보시는 분이 네. 평상시에 뭐 원수 같은 분이시면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뭐 이렇게. 네. 근데 네. 아까 상승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그 5월물에서 6월물 갈아타면서 예, 올라간 모습 보인 거고요. 그냥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유가가 현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한 8-9%가 빠지고 있어요. 얼마예요, 지금 15달러 지금? 중반대입니다. 네. 15달러 중반.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유가가 좀 빠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지금 쓸 일이 없죠, 기름이. 지금 보게 되면 한국도 경유값이요. 지금 1,000원 미만이거든요. 아니 근데 아직은 1,000원 초반이에요. 예, 예.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900원대 있어요? 저희 동네 약간 시골이어갖고 990원 정도 나옵니다. 왜 우리 동네는 아직도 1,000원대죠? 예, 그 정도로 기름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그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하루 비용을 제가 계산해봤더니 네. 원래 2월에는 2만 달러였습니다. 하루에. 근데 지금은 20만 달러, 3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이걸 쓰려고 그러면 이거 저장하고 하려고 그러면 거의 10배가 들어가거든요. 요즘에는 물값이 더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치 똑같습니다. 네. 예, 물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쉽게 가면 원유를 지금 계속해서 쓰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번 5월달 그림은 그냥 포기하는 거죠. 날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의 어떤 구간으로 보게 되면 예, 이런 현황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원래부터 2년 전부터 기름은 원래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의 흐름이 사실 감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러다가 유가는 한자릿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저는 네.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네. 석유가 우리나라에선 한 방울도 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 초등학교 때 이제 50년 뒤면 석유가 다 소진돼서 우리 아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학습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에 대체 에너지들이 정말 많이 개발이 네. 됐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보니까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천연가스 쪽으로 오히려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투자 쪽도 많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천연가스 가스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다가 지금 경유가 더 비싸질 것 같은 아니 경유보다 올라갈 LPG.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LPG 값이 일단 떨어지지 않는 것도 보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기업 이 그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녹색하고 노란색이 나오는데 녹색이 아시겠지만 그 공급이에요. 공급. 공급이 많잖아요. 이게 2년 전부터 나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은 기름값이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쵸. 여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원유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런 상식을 뒤엎을 만한 내용이 나오면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구간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시 한번 경고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네. 많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대체되는 에너지들도 많다라는 이 상황에 있어서 과연 지금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슈가 심화되는 양극화인데 뭐랑 뭐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빈집빈 부익부 현상이 네.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빅5, 소위 네. 얘기하는 빅5 종목이 하위 350개 시총과 똑같은
아,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 있겠죠. 네, 빅5가 뭔지 볼까요? 아, 일단 빅5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입니다. 뭐 팡주네요. 예, 팡주죠. 팡주인데 일단 넷플릭스는 빠져 있는데요. 이 팡주가 하위 350개 기업이 시총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엄청난 큰 어떤 사실은 제가 보기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럼 여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겠지만 증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얘네들이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 끝없는 하락이 추가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그 뭐랄까 평준화가 좀 돼야 되는데 이들 속에서도 약간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오른쪽 표인데요. 넷플릭스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역시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알파벳이 그래서, 고전하고 예. 있네요. 예, 일단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파벳하고 페이스북은 교수님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광고에 대한 그쵸, 매출이 광고. 예, 일단은 못하죠. 많은 분들이 네. 일단 지금 광고해봤자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광고 수익에 대한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애플은 아시겠지만 아이폰에 대한 판매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소위 빅5 중에서 세 가지 종목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지금 현재 만약 이 주식을 보유한 분 좋겠지만 만약에 반대 상황 만약 이번 주에 아마존 실적이 많이 못 나온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그럼 주가가 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심리도 또 영향을 예, 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 평준화되는 걸로 한번 좀 기대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네. 과거에도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빅5 종목들이 많이 갔던 종목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때는 시장이 안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빅5 이 종목들에 대해서 무너질 때 이게 시장에서 이들 종목만 하락을 하거나 그러면 좋은데 이게 또 시장에서 심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 이들 종목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거나 또 주가가 또 하락하거나 하면 다른 종목들로 같이 네, 하락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근데 뭐 우리가 평준화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들이 평준화 되지는 않잖아요. 투자할 때 그러면 좀 분산해서 투자해야 되나요? 저희가 얘기한다고 1센트도 움직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쵸?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증시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은 금융주가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동안 눌렸던 종목이 올라와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당장 어렵지만 5월부터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시장이 좀 제대로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들 종목군으로 집중되는 이 현상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점검인데 국내 시장에서 앞서 잠깐 금융주 얘기하셨는데 국내 금융주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 되게 잘 올라요. 실적 점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미국 시장은 일단 먼저 국내 주시장 잠깐만 또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면 네. 국내에서는 증권주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 증권주요. 증권주는 어찌되었건 사상 초유의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터졌죠. 예, 그것은 고스란히 증권회사의 수익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유의하실 것이 어떤 큰 IB 같은 큰 대형 증권사보다는 개인 고객 위주가 좀 많은 증권사 어디라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네, 그런 증권사 위주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이제 해외 쪽 말씀드리면 실적 시즌 우리나라도 이제 막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거의 지난주까지 90여 개였고요. 이번 주 이제 140여 개가 되면서 네. 실제 이제 끝납니다. 실제로 클라이맥스가 이번 주 지나가는데요. 이번까지 나온 거 지난주까지 나온 거 보면 1분기 실적 계속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데 먼저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15.8%가 나옵니다. 시작할 때 마이너스 8% 정도였는데요. 마이너스 15.8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웬만해서는 지금 턴이 안 되고 있다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내 이제 잘 이걸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60% 이상 기업이 실적을 평균 이상 냈다는 얘기인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실적 부합률 한 72에서 75% 정도 되는데 이번에 60%밖에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림을 제가 이 그림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는데 약간 네.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파란색 선 있죠. 왼쪽에서 파란색 선은 어떤 거냐면 S&P 500의 지수입니다. 지수가 2월 19일 날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네. 3,400막 넘어섰을 때고요. 네. 그 다음에 훅 떨어졌을 때가 2월 19일입니다. 2,300, 2,000 그렇게 갔을 때고요. 검은 선 있죠.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조금 확대나기 때문에 검은 선은 주당 이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주당이 별로 개념 없으시잖아요. 미국은 딱 떨어지는데요. 작년에 주당 이익이 S&P 500이 165달러였는데요. 네.
지금 전망치가 150 이하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이것도 상당히 좋게 보는 거고 지금 일부에서는 120, 130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익이 많이 줄어들 텐데 네. 무슨 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2월 때 한창 고점이었을 때요. 이 주가랑 EPS를 보면 여러분 PR이 딱 떨어지죠. 예, 2월 19일 그 당시에 한창 고점이었을 때 많은 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사상 최고의 PR. 그 당시가 19.5배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 실적 기준으로요. 그럼 많이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요. 3월 23일 날이 14.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쉽게 얘기해서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익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럼 다이버전스거든. 불일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PR이 19.1배까지 19.1배까지 다시 높아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거의 3월 2월 19일에 고점 수준까지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지금 고평가돼 있다. 네, 주가는 그 당시보다 훨씬 낮아졌지만 네.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 하겠고요. 그게 바로 앞서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극단적인 주가 흐름으로 인해서 상당 기업의 주가들은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다섯 종목 제외하고 전체 S&P500의 평균은 지금 지수로 보면 17% 정도 고점 대비 떨어져 있지만 중간값이라고 하시잖아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는 마이너스 28%는 지금 그만큼 괴리도가 크고 그것은 주가의 밸류에이션 부담 있고 그것은 똑같이 말씀드리면 한국 주시장도 지수를 보면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사실 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회복을 좀 생각보다 빨리 했다.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네. 안 된 상황에서 네. 주가가 회복하니까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특히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부진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인 하락을 어떻게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수 한국 기준 보면 1800 정도까지가 저는 1차적인 반등이었기 때문에 그 언저리 네. 정도 어. 그리고 지금 S&P 500 기준 보면 2,700 이 정도까지 가면 그거는 괜찮아요. 적정하면 네, 적정한 건데 문제는 더 이상 크게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당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이 한국도 미국도 2분기까지 훨씬 안 좋은 상황을 지금 다 경험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겠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수 차원에서의 동반 상승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진짜 좋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무슨 언택이라고 표현하건 헬스케어로 표현하건 어떤 거로 표현한 간에 그 일부 주식 위주로만 진짜 선별하시는 과정. 실적 내는 주식. 예, 그리고 그게 자신 없다 그러면 지금 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W자 이야기 혹은 뭐 나이키 네네. 이야기 네네. 많이 나왔는데 네네. 생각보다 V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투기적인 그런 자금들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저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찍히고 있는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산업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는 좀 철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정말 이제 급격하게 네. 상황이 좋아져서 이 시점에서 큰 하락 없이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니까. 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느냐 좀 회복 단계로 접어드느냐 여부인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정점을 뭐 많이들 이야기하고 지금 5월 때부터는 이제 미국에서도 네. 점차 다시 일상생활을 좀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상당히 그 빠른 속도 훨씬 많은 사람을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하루에 지금 18만 건, 19만 건까지 하니까 미국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당연히 검진자 수도 늘어나, 확진자 수도 늘어나는 그림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좀처럼 줄지는 않고 있으나 이 그쵸? 부분은 저희가 숫자로 일반적 숫자로 보는 사람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는 거는 좀 외람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꾸어모 주세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CDC라든가 질병관리본부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진짜 이걸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점을 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믿으셔도 되겠지만 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점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상의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치료제나 필요하죠. 백신이 나와도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요 선진국 중심에서는 상당히 고점을 친 것 같다. 다만 싱가포르 같은 건 상당히 위험하죠.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조도시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많은 확진자 수.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잘 통계를 안 잡는 브라질, 인도,
중남미 이런 쪽이 지금 걱정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 대비해서 지수가 좀 고평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염두를 해두시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호전적인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들로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주얼 고자리 씨가 한 주 동안에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네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돈 고맙습니다.